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사 주인은 그 껄떡거리는 빨강 대가리를 향해 다리에 한방 먹였었는데 그러자 이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들이 두목 노랑 대가리는 출정을 결심했다고 합니다. 노랑 대가리는 150여 명이 각양각색의 칼라 대가리를 이끌고 호호탕탕하게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왕 주인이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은 카지노를 빼고 또 큰 차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이 깡패 건달 놈들은 다들 차집을 하나씩 운영하면서 아지트로 쓰기를 엄청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왜 난이나 이 순수샌이나 다들 똑같잖아요. 주인은 2층으로 된 차집에 앉아서 이 최고의 용정차를 음미하면서 쉬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마 이때 왔니? 어? 이쪽 애들은 간은 언제 도착한다니? 이 갑자기 밖에서 엄청 시끌벅글 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주인이 2층에 있어서 이 밑에서 나는 소리들이 다 들리는데 이거 뭐지 하고 문 밖을 내려다보니 어라? 한 15명이 칼라 대가리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응? 내 저런 것들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? 하지만 딱히 이 기억은 안 났다는데 네, 왕 주인은 이미 어제 그 빨강 대가리를 쏘아 눕힌 걸 신경도 안 쓴 거였다는데 그 대혼란의 시절에 그러한 모순은 수없이 많았었고 법마다 그때 한 방씩 해놓으면 알아서 조용해졌으니 말입니다. 하여 이 귀신 같은 칼라 대가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. 주인은 그때 또 그 6명이 부하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삐릴리 삐릴리 전화가 오네요. 에 모르는 번호이고 왜 그러다 저쪽에선 왜 네 왕주인이니 너 지금 어디야 그 찻집 위에 맞지? 에? 이거 또 뭐고? 주인은 이 참으로 어이없어 하는데 네 누구야? 누군데 내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대는데 네 주인은 이미 한계 구역이 큰형님인데 말입니다. 네 누군가고 하 이놈이 어제 일을 벌써 까먹냐? 너가 어제 찾아오라고 했다며 내가 바로 그 빨강 대가리 두목 노랑 대가리다 이놈아 너 어제 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며 자 어디 한번 내려와서 뽑아봐라 이놈아 그러자 뭐야 이거 내려오라고? 주인은 이 창문 쪽으로 건들건들거리며 다가가서는 내려다 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아까까지만 해도 이 불과 15명밖에 안 되던 놈들이 이제 100여 명이나 모여서 다들 쫙 올려다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것들 대가리는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등 각양각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야말로 가관이었다고 합니다. 저것들은 대체 뭐하는 것들이지? 하지만 이때 전화기에서는 쨍그랑 쨍그랑 하고 뭔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주인아 내려오라 내려오라 주인아 안 내려오면 너 이 차집을 다 깨부순다 그러자 말입니다 주인은 살짝 쫄았다고 하는데 네 건다들마다 다 그 쪼웬난 쪼후스 같지는 않거든요 그놈들이 어떠라면 이 당장 내려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칼라 대가리들에 땅 하고 먹여주겠는데 말입니다 야들아 이 권총을 장전 잘 시켜라 조금 있다가 놈들이 까딱하면 다짜고짜 쏘아라 알았니? 그 후과는 다 내가 책임진다 그럼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이 야바나 탕리창 같은 행동 대상이 어떠라면 미친 듯이 날뛰었겠죠? 그럼 주인이 부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? 우리 한번 계속하여 보시겠습니다. 이어 밖으로 나가서 이 가까이에서 보자. 이놈들이 머리털은 더더욱 이 눈부시게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다들 머리털이 너무 길어서 이 앞이 안 보이니 자꾸 대가리를 한쪽으로 이 흔들어 대면서 이 머리털을 흩날리고 있는데 에이. 너가 왕주인이야 그 중에 한 노랑 대가리가 나서면서 건방지게 묻는 거였었는데 주인이 이놈을 자세히 보니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데 그래 내 왕주인이 맞다 아우야 그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려는데 잠깐만 노랑 대가리가 말을 끊는데 누가 너희 아우야 말 똑바로 해라 주인은 이 우케나는 걸 가까스로 잡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거냐? 왕주인은 이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왜서 찾아왔냐고? 지금 장난하냐? 내 의형제 빨강머리한테 총을 쏘고 지금 시치미를 뚝 떼시겠다 빨리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래야 이 너희 무릎이 남는다 뭐라고? 이런 어디 놈들을 봤냐고요? 야들아 내는 서판구역의 흑사회 강바스다 근데 너희들한테 무릎을 꿇는다?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다 자 이렇게 하자 내가 한턱 거하게 쏠게 어? 어떠야?
이 너희네 100여 명의 형제들을 내 다 안배할게. 그리고 이 치료비와 보상금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? 응? 아우야? 뭐야? 그러자 노랑 대가리는 이 갑자기 도끼 눈을 부릅뜬 게 아니겠습니까? 너 금방 뭐라고? 다시 한번 읊어봐라. 그러자 주인은 뭘? 내가 한턱 쏘겠다고. 그리고 이 치료비와 보상금을 넉넉하게 챙겨준다고. 근데 뭐가 문제인데? 그러자 말입니다. 야! 꼬챙이! 이 노랑 대가리가 그새 이 뒤에서 꼬챙이를 받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가 얘기했었지. 응? 내는 너 같은 쓰레기 아우가 아니라고. 근데 또 그 아우질이야? 주인은 그때 뭐 당당하게 담배를 뻣뻣 피워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뭔가 빛이 번쩍하더니 그 자신이 손이 이 꼬챙이 쿡 꽂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노랑 대가리가 날린 건데 놈이 손목을 콱 꿰뚫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주인은 미친 듯이 괴성을 질렀고 또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요번에 노랑 대가리가 이 다리에 총을 맞고 툭 쓰러졌다는데 뭐야? 노랑 대가리 뒤에 놈들이 발광을 하는데 이것들이 감히 우리 대가리를 쏴? 야들아! 찍어라! 여와! 그 150여 명의 칼라 대가리들이 이 꼬챙이며 비수들을 축혀들고는 막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 땅! 땅! 총성이 두 번 울리게 하였지만 이 칼라 대가리들은 더더욱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죽어라 이것들아! 이 10대 20대 놈들은 이 참으로 겁이 없었다는데 그 권총을 잡고 있는 놈들을 향해 그렇게 한 차례 대난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150대 7이라뇨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? 주인이 부하 놈들은 이 다들 사람을 죽일 담대함은 없었고 놈들이 다리 쪽을 향해 땅땅 하고 두 번 날린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칼라 대가리들 마치지는 못했고 그럼 어떻겠습니까? 더더욱 무서울 게 없이 와 하고 달려들었었고 이 다들 한 번씩 찍어보려고 나섰다고 하는데 여 어깨를 맞자 어깨를 막으면 또 배를 향해 꼬챙이들이 날아와서 꽂히며 살겠다고 비명을 질러대는데 알았다 그만하자 내 졌다. 하지만 이제 뭐 졌다 해서 끝나는 거겠습니까? 또 그 왕주인이 다리 쪽을 향해 꼬챙이 두 개가 쿡쿡 하고 날아들어와서 꽂혔다고 하는데 그러자 주인은 아예 죽은 채 하고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. 그렇게 불과 1분도 안 돼서 이 전투는 끝났으며 결과가 어떤지 아시나요? 주인 측이 놈들은 7명이 다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노랑 대가리 측은 딱 한 명만 다리에다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그 제일 처음에 달려들었다가 총에 맞은 노랑 대가리였었는데 그럼 어떤 분은 에이 뭐야? 이 분위기는 겁나 살벌하게 160명이 대난투라더니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어 라고 하실 텐데 네, 이게 바로 그 당시 보통 깡패 건다들의 싸움인데 그 쪼웨나 일당의 싸움이 너무나도 무식한 건데 하지만 왕주인 측 7명은 이 다들 축 쓰러져 있었으며 그러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라고 합니다. 야야 너 들었니? 서판구역이 강바스 왕주인이 글쎄 칼 맞았단다야. 뭐? 대체 누가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건데? 그러자 상대방은 우리도 그 처음 들어보는 녀석들인데 이 다들 대가리에 각양각색이 칼날을 염색하고 다니는 놈들이라고. 근데 그 조직원 수가 글쎄 150여 명이나 된다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그 소문은 또 다른 곳으로 퍼지는데 야야 너 소식 들었냐? 서판구역이 왕주인이 칼에 맞았단다. 그러자 에이 진짜야 가짜야 라고 안 믿었다는데 진짜라니까? 왕주인이 꼬챙이들에 찔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글쎄 그 꼬챙이가 주인이 똥구멍이까지 찍혔다는 게 아니겠니? 그러니 그 엉덩이가 풀려서 이 질질질해서 야야야 말도 말라야. 네, 소문이라 원래 돌면 돌수록 이렇게 부풀려지는데 그게 또 유명인이다 보니 점점 더 커졌다고 합니다. 결국 장주인이 귀에 들어갔을 때는 왕주인이 죽었다고까지 소문 난 건데 이거 왜 나는 이 부랴부랴 핸드폰을 잡고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이어 저쪽에서 여보세요? 뭐? 뭐야? 주인이 핸드폰을 다른 놈이 봤네? 그럼 이러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 왕주인이 진짜로 죽어서 곁에 사람이 봤는 게 아닐까요? 아이고 주인아 아이고 너 진짜 비참하게 죽었구나 야 내 불쌍아 왕주인은 어떡하나 웬나니 술이 한잔 알딸딸해 난 김에 이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곁에 있던 왕주인이 다 듣겼다고 합니다. 뭐야 누가 그렇게 소란스럽게 울어대는 건데 일로 줘봐라. 이 곁에서 누군가 전화기를 받아들더니 왜 네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어
그러니 너는 혹시 나이 아오 왕주인이 아냐? 너희 너 알 죽었니? 이게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요 이게. 너나 죽어라 이놈아. 그리고 내가 왜 너희 아우야? 내 너보다 네 살이나 더 많아. 아이고 쥐잉은 이 아픈 것도 있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는데. 그러자 왜 나는 오 니놈이 아직 죽질 않았구나. 그거 봐라 맨날 얻어쳐 맞고 다니며 약해 빠지니까. 에? 그러니 내가 형인 게 아니겠니? 기다려라 내가 찾아가 볼게. 왜 나는 전화기를 툭 끊고 짱주인 류용 당리장 야바 네 명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 이 갑자기 빡쳐 오르니 상처 자국이 더 아파와서는 끙끙거리며 앓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난거 오셨습니까? 쥔거 장거 뭐? 그 밖에 복도에서는 북적북적 하는데 왕주인이 병원 호실 밖에는 이 부하들이 다들 찾아와서 병문 안에 온 거라고 하는데 여주인을 본 왜 나는 화들짝 놀랐는데 허이쿠야 야야야야야 주인아 이 꼬라지가 이거 뭐다냐 어? 너 진짜 살아있는 거는 맞지? 그 주인은 어깨며 배며 손목이며 다리며 이 꼬챙이로 맞아서 온몸에 붕대를 싸매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나는 커다란 엉덩이를 그 주인이 침대 위로 들이밀면서 주인을 툭툭 치는데 어이 하이 형이 안께 안으로 좀 쭉 들어가 봐. 그러다 주인은 아이고 왜 나나 내는 환자다 이놈아. 네 주인은 어디 한 군데 성한대가 없이 이 붕대를 돌돌 싸매고 있는데 하지만 또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나 이놈은 담배 한 대를 쳐 꼬아 물고는 불을 딱 지피는데 이어 아 주인을 향해 요 도넛을 탁탁 튕겨냈다고 합니다. 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? 바로 그 병원 호실 안에 주인이 침대 위에서 말입니다. 그러자 이 곁에서 닝게를 갈아주던 간호사가 부담못해 한마디 하는데 저 아저씨 여기 병원이랍니다. 금연구역이라고요. 그러자 왜 나는 힐끔 바라보는데 여도 캬퇴 하고 시누른 가래를 뱉어버렸다고 합니다. 아니 아저씨 간호사가 뭐라고 더 하려는데 말입니다. 아마 갑자기 뭐 얼굴이 시꺼먼 외눈가리가 대가리로 휙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 엄마야. 그리고 또 곁에서 당리창 이 날강도 같이 생긴 누마가 담배를 빼들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였다는데 어구야 야 이 한놈 한놈 인상도 이거 다 뭐죠? 간호사는 이 부랴부랴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왜 나 이놈아 내 꼬챙이에 찔려도 살아남았는데 너희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내 죽었다 야. 그러자 왜 나는 오 그래야 더 가까이 가면서 담배 연기를 뱉어내는데 주인아 이 꼬라지가 이거 뭐다냐 어? 너 강호에서 지금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아니? 너 서판구역이 왕주인이 이미 이 꼬챙이 질린 두꺼비 신세가 되었다더라. 조금만 있으면 아예 주인을 이 화장까지 다 했고 잿더미가 됐다고 할 것 같은데 대체 누구야? 에? 누가 감히 내 아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? 그러자 야 이놈아 너 병문화 온 거냐 아니면 내를 약 올려 죽일 셈이냐 에? 이 한무리 20대 초반이 피레미드들이라고 뭐 이름을 들어도 못 본 놈들이야. 너도 아마 못 들어봤을걸. 너 혹시 노랑 대가리라고 들어봤니? 노랑 머리? 그 야동 아니야? 네 이 노랑 머리라는 야동은 종일이가 어렸을 때 봤었던 비디오 야동이었었는데 인상이 매우 깊더라고요. 다 내 방심에서였지. 난 그 울긋불긋 칼라 대가리들이 그렇게도 사나울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야. 아니 10대 20대 놈들인데 권총도 안 두려워하더라고. 너 봐라 내 손목 인대까지 끊어졌었다. 이거 이제 다시 연결한 거야. 그러자 왜 난 혀를 끌끌 차는데 이러자 주인아 이 형님이 가서 그 어디 놈들을 톡톡히 혼내줄게. 네? 그러다 주인은 이 붕대를 싸맨 채로 겨우 대가리를 도리도리 하는데 아니야 필요 없다 왜 나나 그놈은 이 내 다리로 직접 한번 제대로 밟아 놔야겠다. 네? 네 다리로 밟아놔? 왜 나는 그 주인이 붕대 감은 다리를 툭 치는데 이놈아 아프다고 이 처 죽인 놈아 왜 나는 싱글벙글 웃는데 그거 봐라 너 이러한 다리로 언제 어느 세월에 그놈을 밟아 놓는다는 건데 하지만 그 주인이 태도는 확실했다는데 왜 나나 나도 큰형님 소리를 듣는 서판구역이 강바지다
근데 이 어린 것들한테 당했는데 너가 복수해 주게 되면은 내 멘트는 뭐가 되겠니? 그러자 외난이 다시 생각해봐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알았다 주인아, 그러면 너저로 멋있게 한 해봐라. 너 그러한 이름도 없는 어린 놈들도 처리 못하면 이 너희 친구라는 내까지도 쪽팔린다 알았니? 그러다 정 안 되겠으면 다시 연락주고 그렇게 일어나서 이 나가려던 외난은 말입니다. 아 맞다, 그거 들어보니 그놈들이 아예 작심을 하고서 널 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조심해라. 그놈들한테 또 겁나 얻어 터지지 말고 그러자 주인은 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욕해 대는데, 야 이 강아지 같은 놈아, 그런 재수 없는 소리 제치지 말고 빨리 썩 꺼져라 이놈아. 그러면 이 왕주인 된 노랑대가리 그 다음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